자, 그러면 저희가 이 기회를 무서워, 네, 기회를 타서 자, 이렇게 자, 엄지의 제왕 방송 최초입니다. 오. 특별히 준비한 엄지 닥터스의 동안 비법 공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이거 꼭 봐야 됩니다. 아, 네. 이런 거 알았으면 미리 수첩을 좀 가지고 오는 건데요. 아, 그럼요. 맞아요. 이게 진짜야. 그러니까 네. 의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얘기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본인을 관리하는가. 그렇죠. 진짜. 나는 이거 한다. 야, 이게 기대돼요, 뭐라고, 기대돼요. 이게 뭐라고 긴장되죠? 아, 자, 첫 번째 한지민 선생님의 동안 비법입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조교? 조교. 한지민 엄지의 동안 비법, 조교. 자, 조교는 우리도 종종 하죠. 조교.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조교를 뭔가 좀 다르게 하시나요? 네, 의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자 중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속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온 방법이 있는데요. 네. 바로 조교입니다. 조교를 하게 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서 혈관이 탄력성을 가지게 되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네. 바로 조교하는 물의 온도입니다. 아, 온도. 네. 온도. 온도 한 몇 도일까요, 온도가? 보편적으로 저희가 조교기라 하면은 한 38도 정도를 보편적으로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저온 조교를 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로마도 조금 떨어뜨려 갖고 하기도 하고 또 문질문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. 노약자한테도 하기가 좋습니다. 한 15분 정도? 네. 15분. 그 정도 네,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온 조경만 해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조금 조금씩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고온 조경을 하는 건데 조금 조금씩 올려가면서 한 42도, 43도 이런 정도까지 올려보는 겁니다. 한 15분 이상 더 하면 안 되는데요. 그 정도 하고 나면 근육에 있는 젖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당뇨발 가지신 분들,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의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게 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아토피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온으로 하게 되면은 수분을 다 빼앗깁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